비법을 알려줬어 지금. 그러니까 몇 스푼 넣어야 된대. 그거 지금 문자로 보내줄 거야. 그거 지금 문자로 보내줄 거야. 아 지금 이제 아니 일단 야채 썰어. 그럼 야채 썰면 돼. 야채부터 썰고 있어. 오빠 썰어야지. 아니 기다려봐. 일단은 오징어 볶음의 생명은 시간이야 시간. 이게 모든 이 조리 과정이 5분 안에 끝나야 되거든. 이해하니까. 3, 4분. 3, 4분 안에. 그렇지. 너 나랑 똑같은 불로 들어갔구나. 약간 센 불. 센 불에서. 그래. 그러니까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놓은 다음에 한 방에 그냥 순식간에 다 끝내야 된다고. 양배추 씻어요? 양배추? 일단 너가 씻는 것만 해. 내가 다 손질할게. 씻어서 주면은 내가 다 손질해서 줄게. 아니 근데 골뱅이가 약간 혹하잖아. 그게 좀 새콤달콤하니. 아니 골뱅이가 먹어봐요. 골뱅이 맛이지 뭘 맛있어? 새콤달콤하니 양념 맛이잖아. 그 골뱅이 맛이 아니라. 아유 양념 맛은 오징어지. 어 잘하네. 원래 요리하는 거 좋아해? 나 요리 좋아하지. 여자한테 요리 안 해줄 것 같은 이미지인데. 나 여자친구 생기면 요리 잘해주지. 그래? 어. 우리 집에서 요리 좀 해라. 그건 식은 거잖아. 일단은 이 오징어 볶음의 비법은 뭐냐면 고춧가루를 양념장에 안 넣는 거야. 따로 넣을 거야. 아. 그게 비법이야. 그래. 어. 고춧가루를 먼저 볶을 거야 따로. 그게 비법이야. 어. 그 고추장은 얼마나 넣을까요? 일단 고추장을 4큰술. 그리고 일단 고춧가루는 한 5큰술 넣으면 돼. 너무 이렇게 푸짐하게 안 넣어도 될 것 같아. 그래? 그리고 간장을 2큰술. 그리고 자. 물엿을 4큰술. 근데 나한테 가만히만 있으라고 그러고 오빠가 알아서 한다 그러더니 오빠 왜 입으로만 해? 오빠 왜 입으로만 해? 아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순간이란 말이야. 여기서는 지금 딴짓을 할 수가 없어. 내가 잘 봐야 돼. 알았어. 스톱. 오케이. 오케이. 섞어. 섞어봐 일단. 팍팍 섞어. 팍팍 섞어. 아 진짜. 오빠 안 산다며! 오빠 안 산다며! 내가 계속 하고 있어. 풍선도 만들어야 되는데 오빠. 풍선은 이따 밤에. 알았어.